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면 될 거예요. 나랑 친하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어. 대신 우리랑 이거 합의죠? 라는 식으로 최대한 실익을 추구하는 거죠. 예, 어떤 실익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미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들은 다 포괄적 전략. 그러면 네. 근데 대한민국도 이제 그 맞아요. 네. 어, 지금 베트남입니다. 고속도로 깔고 싶지, 고속철도 하고 싶지,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아, 예,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미국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베트남을 관리하는 게 또 중국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중 지금 갈등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아직 나오긴 좀 애매하니까. 차이나 플러스 뭐입니다. 차이나 중국 말고 어딘가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골라보면 결국 베트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고 체계도 좀 잡혀있고 인건비도 아직 저렴하고 그 다음에 옛날 중국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보니까 베트남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라고 보니까 외국 기업들한테는 편한 나라가 베트남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독자 노선, 내갈 길을 간다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 다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노선을 걷는 국가들은 다 셈이 빨라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판단도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역량, 관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국력에 비해서 시야가 넓어요. 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하지. 刚取出的鲜参有
赶紧快跑至，以防营养成分流失。回到市里，老梁叫来儿子梁国兴一起帮忙。第一道工序是清洗。 警戒アラートが千葉県と静岡県に発表されています。各地の今日の予報です。東京地方南東の風、晴れのち曇り、夕方から雨。ところにより昼過ぎから夜の初め頃雷を伴い激しく降るでしょう。波は50センチでしょう。伊豆諸島北部南西の風がやや強く晴れ、夕方から曇り。ところにより夜雨で雷を伴うでしょう。 波は1メートル50センチのち2メートル、うねりを伴うでしょう。伊豆諸島南部、南西の風、三宅島では南西の風がやや強く、晴れ時々曇り、ところにより雨で雷を伴うでしょう。波は2メートルのち2メートル50センチ、うねりを伴うでしょう。三宅島では1メートル50センチのち2メートル、うねりを伴うでしょう。小笠原諸島、東の風、晴れ時々曇り、 波は3メートル、うねりを伴うでしょう。神奈川県東部、西部ともに南の風、晴れ、夕方から曇り。